나발이고 씨 차를 왜 이렇게 내놨대 씨. 아 진짜 이게 꺾을 수가 없어. 나는 초보라서. 안되는데 자꾸 무서워. 있어봐요. 초보 운전자들은 당황합니다. 앞에 차가 오면 차 한번 낙을 두고 꺾어. 110도 1500이니까 여기 다 됐다. 자 보자. 자 도착. 귀신 나올까봐 무섭습니다. 자 풍경 한번 보실까요? 짜라짠. 와우 개뻘이네요. 와우 구조물 천재예요. 너무 좋아. 자 봅시다. 자 아 맞다 이쪽 아니지. 자 짜짜짜짜짜.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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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자, 뭐 외부에서 시래기가 있어도 다 될 것 같고요. 자, 장비 다 짐 옮겨놓고 세팅하고 그러고 시작 한번 해볼게요. 누가 설치했는지도 솔직히 모르고 안전검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고 이거를 그냥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쓸 때는 이제 2포인트로 여기다가 하나 묶고 뒤에다가 또 묶고 세 개 묶고 네 개 묶고 많이 묶으면 묶을수록 좋죠. 게임은 동전만 넣어도 다시 살아나지만 우리는 코인이 없습니다. 인생 0코인이에요. 0코인. 안전은 두 번 세 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크하고 그러고 작업을 해야지. 나 조금 남들보다 빠르다 남들보다 뭐하다 해서 그냥 조심히 일 안 하면요 조심히 일 안 하고 빨리 하면 또 저기 위에도 빨리 가요. 가끔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진짜 좀 안타까운 사고인데 자기 안전은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안전은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의심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다못해 저기다가 묶더라도 저 새끼 저거 불안한데 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아 튼튼해 괜찮아 이러면 언젠가 위험한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데도 내릴 때 발 여기 끝까지 잡은 다음에 막 아래 보면서 내려보다 중심 잃으면은 그냥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런데는 최대한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살금살금 무서워 하면서 내려본 다음에 그러고 이제 내려야 되는데 이제 말은 또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하네. 아무튼 좀 조심히 진짜 무게중심 최대한 뒤로 빼고 여기는 거실창이라서 난간에 줄이 안 들어가게끔 조금 주의하면서 줄을 내려야 돼요. 저는 슬링을 엄청 애용해요. 뭐 그냥 줄 돌려서 온라인 잡아도 되겠지만 이상하게 저는 이 슬링을 많이 씁니다. 자, 내 하중이 걸리는 이렇게 구조물이나 파라필링에 쓸
로프를 묶을 때 쓰는 카라비너는 무조건 스틸 쓰세요. 스틸. 스틸은 깨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뭐 닳거나 뭐 진짜 하중 많이 받아서 뭐 찡그러지는 일은 있어도 깨지진 않아요. 내 몸에 이렇게 조금 체결하는 것들, 내 몸에 달려있는 것들은 이제 알루미늄 비너를 쓰는데 저렇게 로프가 직접적으로 묶이는 그런 카라비너는요. 자, 그리고 로프도 내릴 때 한번 육안적으로 검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혹시 로프가 이상이 없나. 아, 봐봐요. 줄이 벌써 걸렸죠? 자, 그럼 걸렸으면은 살짝 올려주고 다시 내려줍니다. 한 번씩 튕겨주면서 슝. 자, 튕겨주면서 슝. 샤샤 내려가. 이렇게 내리면서 뭐가 탁 걸려가지고 무게중심을 잃어서 저 식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줄 내릴 때도 뒤에도 보고 앞에도 보고 그런 식으로 내릴 때 천천히 뒤에 줄 잡아가면서 안전하게. 자, 어느 정도 내려갔으면 쭉 내립니다. 가져와, 가져와요. 씨. 뛰어! 발로 살짝 밟고 살짝 매트 걸어주고요. 자. 샹샹샹. 자, 빼고 주바 발을 살 놔둡니다. 샹. 이제 로프 내렸으면 보호대 내려놓고. 아, 이 정도면 되겠어요. 로프는 각 줄 거 아니면요, 웬만하면은 일자 그대로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체결되어 있는 이 파라필링 고리보다 내가 지금 내려가는 이 지점이 멀다고 해서 조금 더 저쪽으로 사선으로 내리고 각 안 잡고 타다가 줄이 쫙 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타볼 거예요. 일단은 백업부터 걸어주고요. 자, 뒤에 시트 허리 풀고. 자, 자일은 조금 신장력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최대한 당겨놓고 그리고 시작점을 봐야 돼요. 자, 됐으면 줄 좀 잡아주고 딸깍 소리 나는 거 확인하고. 자, 하단할게요. 자, 밑에 방충망 있나 없나 살짝 간 좀 보고 그러고 사야 내려가요. 자, 유리창 조심하고. 자, 카라비너 허벅지로 잠그고요. 위로 올리고. 오늘은 20층에 19층입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라짜. 아, 상태는 위에는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아마 하부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을 거예요. 아, 일단은 큰 덩어리들. 자, 요 상단은 보면은 이렇게 물골이 있어가지고 비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서 1차적으로 막아줘요. 한번 떨어뜨리죠. 그런데 이제 태풍 치거나 비바람 심할 때는 여기 실리콘이 터져 있으면은 옆으로 비가 들이치니까 빗물이 들어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슬보슬 내리는 비에는 여기에 실리콘이 없더라도 녹아서 안 됩니다. 상단으로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역벽이. 역벽이를 저기 카페에서 회원님이 만드신 걸 샀는데 아주 좋아요. 잘 쓰다가 제가 여기다가 헛짓거리를 좀 했더니 이제 성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처음보다. 아무튼 뭐 그렇다고요. 여기 위에는
일단 오늘의 작업은요, 뭐 덧방을 치던 실리콘을 뭐 싹 벗겨내던 어쩌던 간에 누수만 안 되게끔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올제거 아니면 뜯어내기가 사실상, 오늘 이거 작업은 올제거는 아닙니다. 저는 올제거를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하지도 않고 올제거가 무조건 좋다고도 말씀 안 드려요. 왜냐? 사실이니까. 맞잖아요. 아니 뭐 비싸게 올제거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 뭐 몇백만원 주고 올제거 공사를 싹 받았어요. 그런데 3년 만에 누수가 재발생했어. 근데 그분이 작업할 때 올제거가 무조건 좋대. 그런데 또 누구는 뭐 막말로 덧방 쳤어. 덧방 쳤는데 아니 이게 뭐 5년 10년이 가도 멀쩡하네? 그러면은 뭐가 정답이겠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한 시공 방법이 제일 좋고, 판단은 이제 작업자들이 물론 하는 거지만 선택은 고객님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조건 올제거가 최고고 좋은 시공이다, 뭐 요건 아닙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지금도. 물론 올제거 하면 기존 실리콘이 한 80-90% 제거가 되고 이제 새롭게 실리콘이 올라가는 거니까 기분이나 이제 뭐 그런 거나 차이는 있겠죠. 근데 이것도 누가 시공하냐의 차이고, 작업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작업을 하냐, 그 성향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안쪽으로 이렇게 깊게 파주는 거를 V 커팅이라고 해요. 왜 V 커팅이냐? 이렇게 V자 형태. 그래서 V 커팅입니다. 뭐 누가 만든 용어인지 몰라도 잘 만들었죠. 자, 앞차기가 역시 좋아요. 우리 저기 요거 봉크린이라는 사장님한테 산 건데,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하시고, 아 이분 아주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개발도 직접 하시고, 어떻게 하면 작업자들이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용품을 만들까 고민하시는 분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니 저도 그분한테 물건을 샀으니까 소비자인데, 소비자가 그렇게 느꼈으면 그게 정답 아닐까요? 자, 또 헛소리를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타야 돼요. 한번 더 타야 되는데, 줄을 옆으로 하나 더 내려서 로프트 로프를 할까 하다가 그냥 한 줄 더 타는 걸로 그렇게 마음에 먹었습니다. 자, 하단이 조금 짧아서 웬만하면 떨어지는 잔여물은, 덩어리 큰 것들은요 이제 감기에 좀 걸린 것 같아요.
나도 아파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아무튼 아파서 아픕니다. 저 아파요. 얘는 뭐 잘 막아놨는데 그냥 조금만 더. 에어컨 실외기 구멍 자리에요. 브러쉬로 열나게 문대면 다시 집도합니다. 집도. 내가 의사다 라는 생각으로 내가 오늘 이 집을 수술한다. 조금 싸게 수술해준다. 그런 느낌?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죠. 올 제거는 수술이고 부분 제거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 시술이지 수술처럼 부작용 없이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실리콘이 올라가는 피창면이에요. 저기 저쪽 아랫동네 저기 부산 경남 지방에 그 유튜브 하시는 우리 선생님 계세요. 그 저기 이프로님이라고. 이거 언급해도 되나? 아무튼 올 제거 쿠킹의 진짜 상위 1%를 보고 싶으시면은 그분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그분처럼 작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체력이 와, 그분 진짜 체력 끝내줍니다. 예술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진짜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분은 상위 1%가 맞습니다. 왜냐면 누구나 작업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회성으로. 근데 꾸준히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 이 쿠킹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과 기술과 이런 복합적인 게 없으면 그분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주 그냥 부산 경남 사시는 고객분들은 땡잡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이 활동하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여 경기도 지방에는 경기도가 지방이 아니지 아무튼 요 수도권 경기도에는 제가 있습니다. 저희 윤성칠라트가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이 뭔 개소리야! 아무튼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 적어도 1년마다 사업자 바꾸는 1년마다 사업자 바꾸고 폐업하는 양아치는 아닙니다. 알고 계시라고. 그런 분들이 많대요. 저도 받고. 제 영상에도 항상 그 설명을 드리지만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문대? 두 번만 문대지 할 정도로 두 번만 문대지 이제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분들 배 아플 정도로 연락이 문대주세요. 왜냐? 이 표면 경화 전에 이제 압착을 많이 해주면요 나쁠 게 없습니다. 좋으면 좋았지. 자 이렇게 했으면은 요거 이미 시공한 부위 지금 표면 경화가 좀 일어나서 지금 우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런 데는 침 살짝 발라서 아래로 한번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이렇게 해주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어이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자 여기 에어컨 실외기 자리. 에어컨 실외기 자리는 나중에 혹시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두툼하게 해줄 필요 없어요. 물만 혹시나 안 들어가게 얇게 그냥 도막을 입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집에서 물어보세요. 고객님이 만약에 집에 계시면은 물어보세요. 여기 오래 사실 거예요. 한 다음에 뭐 천년만년 살 거라고 하시면요, 그냥 야무지게 막아주시고, 뭐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까지 오래 살 계획 없다고 하시면 그냥 비 안 들어가게 나중에 에어컨 실외기를 다시 쓸 수 있게 도막만 이렇게 입혀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또 이 정도 내려간 다음에 저 키가 작아가지고요, 요 한 측면 작업할 때 남들은 두 번에 움직이는데 전 세 번, 전 세 번에 움직입니다. 어떡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떡해. 세상 참 불공평하죠? 나는 학창시절에 담배도 안 피고 폈나? 아무튼 예, 학창시절에 우유도 열심히 먹고 나름. 자, 우리 뾱뾱이 형님이 드디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이 불공평을 극복하면서 사는 게, 아유 이게 좁아가지고, 우리의 이왕 태어난 김에 그래도 월세는 받아보면서 뭐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들.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반말하면서, 야! 내가 너 너무 늦기 전에 월세 받게 해줄게. 건물 월세 받게 해줄게. 얘기하는데 뭐 사람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날 오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측면은 다 이렇게 시공이 올라갔고요. 여기는 이런 데는 조금 이제 보기 안 좋으면 이렇게 싹 내리면은 맞습니다. 자, 하부를 한번 볼게요. 하부 이런데 보이시죠? 정 이런데, 자, 이런데가 다 요수 원인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여기도, 자, 이렇게, 아 여기도, 저기 여기도, 저기도 정상. 아무튼 아니 내가 위치를 착각한 줄 알고 잠깐 밖을 쳐다본 거예요. 엄한 집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간혹 가다가 1년에 한 번씩 포인트를 잘못 잡는 경우가